전남도청 행정 업무에 쓰라고 책정한 사무 관리비라는 명목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사들인 물품들을 확인해 보니 스마트워치나 모자, 명품 넥타이, 가정용 청소기 등으로 사적인 용도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사무용 비품사라고 마련한 예산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시죠. 먼저 김진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남도청 감사관실입니다. 최근 국제협력관실 직원이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썼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에 나섰습니다. 이제 뭐 우리 내부적으로 제보도 있고 지금 감사 중에 있으니까. 사무관리비는 전라남도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 전남도청 전체 부서에 할당하는 돈. 도청 공무원들은 전남도청 1층 매점에서 사무용 비품 등 소모품을 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매점 운영은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하고 있습니다. 선발 역할을 해주신 건 제가 일단 제가 일이 높아가지고 전화로 주문도 많이 하거든요. 매점에 구비되지 않은 물품들은 매점이 개설한 특정 인터넷 쇼핑몰 계정을 이용해 구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각 부서별 격리 업무를 맡은 서무 담당자들이 쇼핑몰 아이디를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본청 12개 실국, 62개과 250개 팀에 서무 담당자 1명씩이 지정된 걸 감안하면 1,200여 명 도청 공무원 30%가 아이디를 공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이제 전임자 분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서무 담당자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두면 매점이 대신 결제하고 매점이 수수료 명목에 웃돈을 얹어 각 부서에 청구하면 부서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구조입니다. 매점의 수수료는 물품 가액의 19% 수준. 세금으로 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매점을 이용하며 11,900원을 쓰는 꼴인데 수수료는 전액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에 수입이 됩니다. 원하면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도 사주는 거지 그게 뭐 매점 수익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MBC에 제보된 매점의 인터넷 쇼핑몰 구입 내역입니다. 사무실 슬리퍼와 여성용 모자, 여행용 가방, 경량 구스 패딩 조끼, 카드 지갑이 눈에 띕니다. 무선 이어폰과 명품 넥타이, 고급 서류 가방,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골프 에디션, 심지어 100만 원 이상의 가정용 청소기도 구입했습니다. 이불과 손수건 세트, 남성용 여름 바지, 잡곡, 샤워용품, 차량용 방향제, 샴푸, 린스와 양념통, 홍삼 등 건강 보조식품까지. 사무용 공동 비품보다는 사적 물품에 가까운 구매 내역이 수두룩합니다. 개인 신발 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두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사무용품이 아니잖아요. 네. 사무관리비 운영 지침은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올해 예산은 10조 3천억여 원. 이 가운데 실국과 팀별로 배정된 사무관리비 총액을 물었지만 전남도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